안녕하세요. 문화기자 이재호의 비욘드 포토, 태조, 세종 효령대군의 불심이 녹아든 조선 최대 왕실 사찰. 지금부터 세종대왕 신문 2021년 8월 12일자 이재호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전경. 천보산 남쪽 완만한 경사면에 조성된 평지성 가람으로 1964년 사적 12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와장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원 작업이 한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 회암사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동궁 여지 승남 등에서 사찰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창건 시기는 12세기쯤으로 추정됩니다. 회암사가 대규모 사찰로 중창된 건 고려 말 지공선사에 의해서입니다. 인도에서 온 지공은 회암사의 산수 형세가 천축국의 나란타사와 닮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법을 펼치면 크게 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인 나홍선사가 뜻을 이어받았고 무학대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선 초의 최대 왕실 사찰인 양주 회암사에 관한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전반적인 설명이고 2편부터 5편까지는 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글입니다. 거대한 폐사지를 바라보노라면 그 황량함을 넘어 서글픔마저 느껴진다. 한때 대단한 위용과 면모를 자랑했던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조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오랫동안 머물렀고 세종도 여러 차례 공양을 했으며 세종의 형 효령대군 이보의 불심이 가득했던 사찰. 그런 사연을 가진 조선 불교의 총본산 양주 회암사지는 터만 남은 채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전히 발굴 복원 작업 중인 회암사지를 옆으로 끼고 천보산 쪽으로 비탈길을 600m 올라가면 또 다른 이름의 회암사와 만납니다. 훗날 새로 지어진 이 절엔 옛 회암사를 중창 중건한 인도 승려 지공선사, 그의 제자 나홍선사, 나홍의 제자 무학대사의 부도탑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암사지를 찾는다면 그 뒷산인 회암동 천보산에 오르길 권합니다. 그 정상에서 회암사지를 내려다보는 감흥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보산 줄기에는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넘었다고 전해지는 어하고개도 있습니다. 회암사지 들머리에는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과 그 내력을 보여주는 회암사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1호선 양주역을 지나 덕정역에 내리면 됩니다. 덕정역에서 78번 버스가 오갑니다. 박물관 앞에 내리면 널찍한 잔디마당이 나오는데 그 너머의 폐사 절터인 회암사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암사지에서 천보산 쪽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이름의 작은 절 회암사가 자리합니다. 천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회암사와 회암사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을 보고 감상해 봅시다. 문화기자 이재호의 비욘드 포토, 태조, 세종 효령대군의 불심이 녹아든 조선 최대 왕실 사찰에 2021년 8월 12일자 이재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